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탕후루와 과일 샌드위치 그리고 공차 밀크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탕후루는 만들까 하다가 몇 번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오늘은 구매를 해봤고요. 그리고 과일 샌드위치는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생크림에 설탕 넣고 휘핑 촥 해줘서 생크림을 먼저 만들고, 그리고 과일 손질을 해서 재료 준비를 싹 한 다음에 이제 금손인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크림 바르고 과일 쌓고 덮어서 완성을 해줬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또 이렇게 하트 모양 또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밀크티는 오늘 달달한 것들과 먹을 거기 때문에 당도를 0%로 해서 블랙 밀크티로 주문을 해봤고, 펄은 두 번 추가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밀크티 먼저. 자, 그러면 사랑의 하트 먼저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다. 우와. 와, 진짜 고급진 생크림 케이크 먹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재료값 생각하면 생크림 케이크 가격 든 것 같긴 해요. 이거 과일을 종류별로 사야 돼가지고. 근데 괜찮다. 다음에 케이크 대신에 식빵 겹겹이 쌓아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딸기탕후루. 아니, 일단 안에 딸기가 겉에 설탕 때문에 안 달 것 같은데 달아요. 그 안에 그 딸기 육즙이 팡 터져나올 때 그 달달함이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일단은 딱딱한데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가끔 이제 탕후루 집에서 잘못 만들어 먹으면 거의 이랑 탕후루랑 누가 이길까 싸움하는 느낌으로 해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뭔가 대결을 할 것 같지만 제 이가 닿는 순간 어머나 바스스 딱 부셔지는, 약간 그래서 너무 맛있다. 와.
뭐야 귤? 귤 너무 맛있는데요? 지금 달달달달 먹고 얘를 딱 먹으니까 그 향긋한 기분을 싹 주니까 오!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? 귤도 괜찮다. 밀크티 잘 어울린다. 뭔가 이거 먹을 때마다 좀 깔끔깔끔하게 입을 정리해주는 게 확실히 있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와, 과일 폭탄 샌드위치네. 엄마 이거 좀 봐라, 이쁘지? 어, 와. 다 만들었어요? 우와 이쁘다 르나. 오. 그건 뭐 어떤 걸 만든 거야 르나야? 꽃 샌드위치야. 꽃 샌드위치야? 응. 오. 언니가 먹는 것 지금 웃기잖아. 먹는 게 웃겨? 엄마도 이거 빵 줘. 왜? 엄마. 너무 맛있어? 엄마가